만인의 활력을 북돋아줄 전복을 가지고 간장 조림장으로 맛있게 졸여볼 예정인데요. 취향에 따라서 아주 매콤하게 또는 단짠단짠 간장 양념으로 밥도둑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우체국 쇼핑에서 준비한 완도 전복을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. 박스 안에 아이스박스가 다시 있고요. 이 박스를 열면 먼저 전복은 10마리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. 맛간장을 만들기 위해서 간장 반컵 정도, 그리고 여기에다가 까나리 액젓 감칠맛을 더해줄 거예요. 단짠단짠한 맛과 함께 반지르르한 광을 내기 위해서는 꿀을 넣어주시는 게 맛이 더 풍부하고 좋거든요. 꿀도 간장과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에 은행 같이 넣어주면 맛도 더 좋아진답니다. 풍미를 더해줄 생강, 편생강 혹은 생강가루, 생강청 어떤 것이든 좋아요. 생강술도 좋고 여기에 마늘이나 뭐 대파, 양파 이런 거 넣어서 같이 맛을 더해줄 예정이에요. 이제 전복 손질부터 시작해볼게요. 신선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 색상과 무늬가 선명하고 흠집이 없는 게 가장 신선하고 좋겠죠? 이 빨판 모양 있는 데가 너무 활짝 펴진 거는 죽었거나 조금 죽기 직전의 전복이거든요. 이렇게 약간 움츠린 모양으로 통통하게 두께감이나 크기가 좋아야 돼요. 전복끼리 같이 붙어있고 잘 떨어지지 않은 것일수록 더욱 신선한 전복이라는 거 꼭 확인하고 고르는 게 좋겠죠? 전복은 보통 이제 안 쓰는 칫솔 같은 거 사용하시는데 사용하던 칫솔로 쓰게 되면 오히려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냥 일회용 칫솔 새 것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식재료 전용 솔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. 전복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요 테두리나 요 등 뒤에 있는 약간 거무스름한 것들이에요. 이 전복은 그래서 이 사이사이 씻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복을 태각과 분리를 한 후에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뭐 수저가 깊게 들어갈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장이 모두 터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 수저 뒤축으로 살짝 밀어주세요.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내장이기 때문에 내장 사이로 들어가서 내장은 신선할 경우에는 이제 잘 분리해서 냉동실에 따로 넣어놨다가 죽이나 뭐 미역국 끓일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거든요. 이 내장 따로 분리를 해서 저는 이 살만 사용할 예정이에요. 한번 내장을 제거를 해볼게요. 여기 약간 살 부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장 주머니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. 전복을 보면 여기 입 있는 데가 있어요. 이 입은 사실 식도까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. 입이 가장 지저분하다고 하거든요. 이거 그대로 먹으면 식감도 좋지 않고 미생물도 많아서 좋지 않다고 해요. 특히나 여름철엔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. 보통은 여기에 막 이렇게 살짝 칼집을 넣어서 입만 쑥 밀어서 꺼내게 되는데 그냥 이 주변까지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위생적이에요. 이거 보이시죠? 여기 안에 입하고 식도까지 이어서 있거든요. 얘를 쭉 눌러주시면 이거를 쑥 해보시면 이렇게 식도까지 나오거든요.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지 훨씬 위생적이에요. 이제 손질을 끝냈고요. 여기에 물, 그리고 간장 반 컵, 까나리 액젓도 좀 넣어주세요. 감칠맛 좋아지거든요. 두 스푼 정도. 꿀도 반 컵, 1:1로 섞어줄게요. 여기에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양파는 하나 정도, 중간 크기 한 개. 대파도 중간 크기 하나. 여기는 대파 뿌리도 좀 넣을게요. 맛을 더해줄 생강가루 한 반 작은술 정도? 정말 향만 더해줄 정도로. 색감하고 좀 칼칼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홍고추도 하나 썰어서 넣어줄게요.
여기 홍고추 아니면 조금 더 매콤하게 만들려면 청양고추 페페론치노 넣어주셔도 좋겠죠. 채소가 조금 나른해지면 되거든요. 한 10분 정도만 중센 불에서 졸여줄게요. 잘 끓으셨으면 건져낼게요. 이게 전복을 넣어볼게요. 5, 6분 정도만 졸여주시면 돼요. 은행, 저는 한 반컵 정도. 마무리로 참기름 여기 통깨 뿌려줄게요.